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며칠 전부터 DJI 미니 2 SE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보통 DJI가 신제품을 발표할 때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영상도 없고 홈페이지 메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 드론에 가보시면 미니 2 SE가 새로 출시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니2 SE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 그런데 왜 지금 타이밍에 미니2 SE가 나왔을지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미니2 SE를 짧게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니2 SE는 미니 라인업답게 249g 미만의 드론이고요. 여러가지 인텔리전트 모드와 최대 비행시간 31분을 자랑하는 드론입니다. 자, 사양으로 가서 뭐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센서와 카메라겠죠. 카메라 센서는 2.3분의 1인치 센서로 미니2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2.7K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죠? 아무래도 SE 버전이다 보니까 미니2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미니1보다는 성능이 좋겠죠. 그래서 나머지 스펙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어떤 기체 뭐 매빅3, 뭐 미니3 뭐 되나요? 뭐 호환되나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정말 일일이 다 꿰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가장 정확한 건요, 이렇게 DJI 홈페이지에 해당 드론을 들어오고 사양 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여기도 뭐 퀵샷, 드론이 서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스포트라이트 되나요? 쭉 보시면 스포트라이트 없죠? 네,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어떤 조종기랑 호환이 되나요? 이런 것도 밑에 보시면 있어요. 이렇게 최대 작동시간이 RC 애넌 조종기랑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종기 호환을 보시려면 여기 카메라 드론에 RC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종기로 들어가셔서 이 조종기의 사양을 보시면 호환되는 드론들이 나와 있어요. DJI RC 조종기 같은 경우는 미니3 프로, 매빅3, 매빅3 시네, 에어2 S 이렇게 호환이 된다고 써있죠?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미니2 SE는 44만 9천원입니다. 약 45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250g이 안되고 2.7K 동영상까지 찍히고 뭐 4배 디지털 줌, 31분, 리턴 투 홈, 퀵샷, 파노라마 등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라이모 콤보로 갔을 때는 60만원, 59만 9천원에 구입이 가능하네요. 이제 기체 비교하기를 통해서 비슷한 미니 라인업을 좀 살펴볼 건데요. DJI 미니2 SE와 그냥 미니 SE 그리고 미니3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가장 직접적인 비교는 미니2 SE랑 미니 SE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가격 차이는 36만 5천원과 44만 9천원이니까 8만 4천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무게는 똑같고 비행시간은 1분이니까 큰 차이 없겠죠. 센서도 똑같습니다. 2.3분의 1인치 센서, 2.7K도 똑같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이제 퀵샷이 똑같은데 얘는 파노라마 촬영이 된다. 근데 사실 파노라마만 가지고 파노라마만 딱 위해서 어떤 드론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드론 선택의 가장 큰 요소가 뭐 배터리 시간 아니면 4K 촬영이 되는지 여부, 액티브 트랙이 되는지 여부 이런 건 있는데 뭐 파노라마라는 게 기체 구입에 큰 변수가 되진 않습니다. 뭐 디지털 줌도 마찬가지죠. 이 디지털 줌 같은 경우는 이제 화질에 약간 손상을 주는 줌이기 때문에 4배 줌을 땡긴다고 해서 풀 HD 4배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화면을 크롭 시키면서 줌을 땡기는 거라 이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요거겠네요. 와이파이 전송과 DJI OcuSync 2 버전 2 시스템이고 10km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 SE보다는 미니2 SE가 전송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미니3랑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미니3랑은 가격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45만원으로 보고 얘도 그냥 68만원으로 놓고 봤을 때 약 23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 하나만 놓고 쓸 수 없으니까 배터리 두 개 더 추가하고 이러다 보면 가격 차이가 또 나겠죠? 하지만 미니2에서 미니3로 넘어갔을 때는 확실히 비행시간 51분까지 뭐 이거는 플러스 배터리를 썼을 때 51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센서도 1.3분의 1인치로 더 큰 센서가 지원이 되고요. 4K 촬영이 가능해지고 버티컬 촬영. 저는 미니3 프로가 나온 뒤로부터는 이제 미니라는 것의 정체성 있잖아요.
크기가 아주아주 아주 작아서 휴대성이 정말 좋아요. 뭐 자동차나 가방이나 이런 데 그냥 계속 넣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든 꺼내서 날리고 찍을 수 있는 게 미니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예전에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가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뭐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동영상 다 찍거든요. 일상 영상을 다 스마트폰으로 찍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SNS가 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세로 비율입니다. 그래서 미니라는 드론의 정체성이 가져오는 것 중에 언제 어디서나 찍을 수 있고 휴대폰 SNS로 공유가 가능한 거는 이 버티컬 촬영이 저는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니를 살 거면 이제 사실 버티컬 촬영이 되는 미니 3냐 미니 3 프로냐에서 나뉘어야지 이 밑에는 좀 약해요. 약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냥 좀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미니 3도 이제 오큐싱크 2를 사용하니까 미니 2SE랑 뭐 비슷하네요. 미니 2SE랑 미니 3를 볼 때는 버티컬 촬영 4K 센서 비행 시간 요 정도가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니 2SE랑 미니 2랑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미니 2 그리고 미니 3 이렇게 놓고 볼게요. 미니 2SE랑 미니 2는 가격은 10만 원 정도, 딱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크기 같은 거는 뭐 따로 안 봐도 되겠고 상승 속도 같고요. 하강 속도 같고 수평 속도 같습니다. 실용 상승 한계 고도 같고요. 비행 시간 같고 최대 호버링 시간은 데이터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실험을 안한 거겠죠? 19분 동일합니다. 최대 비행 거리도 16km겠죠? 그리고 내풍 가능 풍속 같고 틸트가 같고 같아요. 도대체 다른 게 뭘까요? 다쭉 찾아보면은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네요. 동영상 해상도가 2.7K랑 4K를 지원한다. 4K 지원 여부에 10만 원이 딱 달려 있는 것 같고 동영상 비트 전송률도 40MB, 얘는 100MB/s로 2.5배 정도 미니2가 더 좋은데 10만 원 차이예요. 10만 원 차이.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미니2SE랑 미니2는 10만 원 줄어들고 4K 뺀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니2SE를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게 더 궁금해요. 이제 와서 계속 지금 DJI의 행보를 보면은 매빅 3 씬에 매빅 3를 출시를 했다가 매빅 3 클래식을 출시를 했어요. 미니 3 프로를 출시했다가 미니 3를 출시를 했어요. 먼저 신제품을 내고 그거에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을 신제품으로 내고 있거든요. 미니 2는 심지어 훨씬 뭐 1년도 더 넘게 한 2년 전에 출시된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의 SE 버전을 이번에 출시를 한 겁니다. 뭘까요? 네 글자 딱 생각나죠? 재고떨이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야, 이거는 신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재고떨입니다. 재고떨이. 과연 소비자들이 10만 원더 싸다고 이거를 많이 살까? 이게 소비자의 마음을 싹 휘어잡을 정도로 매력 있는 드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제품이긴 한데 신제품 아닌 신제품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2023년 신제품 라인업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라인업, 바로 인스파이어 3.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인스파이어 3는 이미 일반인이나 취미용은 절대 아니겠죠. 아마 한 최소한 800, 1000만 원, 1000만 원은 호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DJI 에어 3입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출시되는 라인업 중에 에어 3가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과연 이 에어 3가 매빅 3 클래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스펙을 갖고 있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냐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환율이 오르면서 에어 2S, 매빅 3 그리고 미니 3 프로의 가격이 25%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랐던 환율이 다시 떨어졌어요. 환율은 떨어졌는데 그 기계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환율은 아마 비슷하게 계속 가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어 3가 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어 3는 생각보다 더 저렴하게 나와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클래식보다 더 저렴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에어 2S가 보여준
이 미친 듯한 센서들 있죠? 이 센서로 무장한 에어2S, 그리고 심지어 1인치 카메라를 달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에어3는 얼마나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나타날지.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에어3가 잘만 나오면 현존하는 DJI 드론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DJI 에어3의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